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. 이제 뭐 먹나 보다. 뭐 드시나 보다. 먹는 거 궁금하다. 몸매 유지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. 동안 피부 미인 우등생의 식탁엔 어떤 반찬이 올라올까요? 뭐 생선 같은데? 손질하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 옥돔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옥돔을 드실 때 비닐을 제거하고 드시는데요. 저는 오늘 비닐째 요리를 할 거예요. 에? 옥돔을 비닐째? 보통 우리가 생선 요리 해먹을 때 식감 때문에 비늘은 다 이렇게 제거하잖아요. 다 근데 이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버린 생선 비늘의 99%가 이것이거든요. 뭐요? 비늘의 99%가요? 콜라겐? 콜라겐? 콜라겐이에요. 진짜요? 네? 정말? 비늘이 정말 말 그대로 콜라겐 덩어리라는 거죠. 아니 근데 그거 플라스틱 같잖아요. 그걸... 플라스틱 같긴 하지만 이 생선 비늘의 콜라겐은 분자량이 작아서 흡수도 용이하고요. 또 모양이 층 모양이어서 얇고 작게 가공하기도 쉬워요. 그래서 당연히 피부나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. 어머머머.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식감이 거칠기 때문에 네. 먹는데 좀 거슬릴 순 있겠지만 못 먹는 건 아니고 먹으면 좋은 거죠. 대박이다. 올리브유를 옥돔, 비늘 사이사이에 잘 발라주고요. 그 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간을 적당히 맞춰줍니다. 그대로 튀기듯 팬에 구워주면 되는데요. 이때 비늘을 바짝 튀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. 이렇게 우등생의 피부 건강 밥상 완성. 저렇게 먹어야 돼. 그 채소 많은 거 보세요. 아니 혼자 드시는데 좋다. 혼자 드시는데 저렇게 드셔. 가지각색의 채소와 옥돔 비늘구이가 어우러진 밥상. 그중에서도 비늘째 튀긴 옥돔구이의 식감이 궁금한데요. 그동안 우리가 버려왔던 비늘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어머 이게 과자지 지금. 바삭 구웠어. 바삭한 옥돔구이 다음엔 아삭한 채소도 한 입.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채소를 같이 먹어주는 편이에요. 특히 오이, 수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맛도 아삭하고 맛있고요.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편이에요. 이렇게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로 맛과 피부 건강을 한 번에 챙긴답니다. 소리 들었어? 아삭아삭한 거? 뭐 먹지? 소화제야? 우등생이 식후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. 아 이거요? 콜라겐이에요.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공도 넓어지고 주름이 늘어지잖아요. 그래서 몸에 부족하지 않게 저는 매일매일 콜라겐 챙겨 먹고 있어요. 비결이 있었네, 비결이.